컴퓨터에 소리가 난다? 딸깍? 그러다가 이제 다 멈추겠다. 딸깍 소리가 나다가 화면이 멈춘다? 아니요, 화면이 멈춘다. 화면을 움직이는데. 예. 언제부터 그랬어요? 일주일 전부터 멈췄다. 윈도우도 잘 들어가지고 10분 정도 있으면 꺼져버린다. 딸깍 소리가 나면서. 지금 봐서는 멀쩡한데. 해줄 때 멀쩡한. 아, 소리 난다. 잠깐만. 이 소리. 들어봐봐. 들어가. 잠깐만. 이거 이 소리. 저거 어디서 나는 안 좋은 소리인데. 알았어. 나가 있어봐요. 야, 이거 하드 쪽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? 아, 이거 곤란한데? 하드에서 나는 소리 같다? 잠깐만, 좀 확인 좀 해볼게요. 그렇지, 멈춰버렸네. 비정상 말하는 거지. 마우스는 움직이는데 클릭도 안 되고, 그제? 켜자마자 나는구나. 잠깐만 있어봐요. 하드디스크에서 나는 소리예요. 하드디스크 헤드라는 부분이 뭔지 뭔지 알겠지. 그게 레코드판이 돌아가는데 레코드판 위에 바늘이 있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레코드판 읽는 게 아니고 바늘이 있는 부분이 지 마음대로 툭툭툭 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. 근데 이게 정확하게가 못 읽고 이거 떼는 거예요. 안에 뭐 자료 많이 있어요? 아니 뭐 운동하는 자료 같은 게 있는 것 같네. 재수가 좋을 수도 있어. 근데 어쨌든 결국은 하드는 갈기는 갈아야 될 거예요.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하드가 아까 내가 처음에 눕혔을 때는 소리가 안 났거든. 그러니까 하드디스크가 이 컴퓨터에 이렇게 달려 있단 말이야. 이렇게 이게 안정적인 방향이거든. 안정적인 방향인데 지금 이게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튈 수가 있어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D 플레이어, CD 플레이어, CD 플레이어는 알겠지. 예를 들어 CD 플레이어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되는데 CD 플레이어를 옆구리에 끼고 막 뛰다니면 음악이 튈 거 아니야.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. 이게 안정 수평이 안정적인 구조인데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튈 수도 있거든. 이거를 수평 방향으로 하면은 될 수가 있어. 근데 결국은 만약에 이걸 수평 방향으로 해서 되잖아. 수평 방향으로 해서 됐다고 해도 이걸 장기간 쓰면 안 돼요. 어쨌든 회축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. 근데 일단 자료를 빼고 해야 된다니까 보고 일단 수평 방향으로 해서 되면 좋고. 이 하드디스크가 원래가 이게 수평 방향으로 해야 안정적이거든. 지금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들어보자고. 잠깐만. 나네. 가까이 와봐. 들리지 그게. 나네. 크게 난다. 헬스 그런. 아니 우리 조카도
헬스 트레이너 할 거라고 막 요새 하는 애가 있거든. 하드예요. 중국 얼마 전에 1년쯤 됐다고, 6개월인가 1년 됐다고 그러는데, 학원에서 이 단체로 SSD 교체하면서 나온 하드디스크인데, 상태가 아주 깔끔한 놈이에요. 그래서 뭐 AS도 똑같이 해드리기로 했으니까, 학생이라 좀 저렴하게 중고 하드로 들어갈 거예요. 요 세팅 해보고, 이제 틱틱 소리 안 나고 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있을지 모르겠지만, 저는 이렇게 하드디스크가 수평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. 이게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 나더라고요, 구동할 때. 그래서 웬만하면은 공간만 있으면은 하드디스크 수평으로 잡아주는 쪽을 제가 컨셉으로 하고 있습니다. 자, 요거를 이제 선을 연결해서, 자, SSD는 수직으로 설치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, 구조상. 요새 이게 잘안 꽂히지? 자, 장착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한번 세팅해 보겠습니다. 네, 바이오스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. 바이오스에 아까도 보니까 ID로 잡아놨더라고요. 윈도우 7 이상에서는 기본적으로 HCI로 잡아주는 습관 들이시고, 그다음에 부팅 순서 DVD를 1번으로 놓고, 지금은 패스트 붓을 디세이블 해놓고 윈도우 세팅이 다 끝나고 나면은 패스트 붓을 이렇게 패스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윈도우 설치 과정에서는 디세이블로 해가지고 윈도우 부팅을 DVD 부팅을 해야 되니까요. 세팅 잘 됐고요. 소리도 안 나고 하드 틱틱 소리는 더안 나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. 네, 요걸로 간단한 수리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.